Is the book sad? 오케이, 너 북 한번 물어봤죠? 그렇죠. Is it sad? 하고 똑같은 문장 만든 거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그것은 슬픈 이야기이다. Yes, it 그렇죠. 와우. Yes. 안 빼먹었네. 많은 학생들 어를 빼먹었네. 어렸네요. Yes, it is a sad story. 오케이. 이 어는 무슨 뜻이고? 그렇죠. 하나란 뜻이고, 무슨 씨가 하나 있을 때 쓰는 거다. 자, 어떤 씨는 셀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어떤 슬픈을 셀수 있어요? 아니죠. 이름 씨. 다른 말로 어떤 것만 셀수 있고요. 여기 스토리가, 이야기가 몇 가지 이야기라서,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몇 가지라서, 그렇죠. 한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스토리가 하나기 때문에 여기다 어를 쓴 거예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How are you? 그렇죠.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니까 how로 묻고 있습니다. you?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나는 행복하지가 않고 피곤해. I am not happy. I am tired. 그렇죠. happy도 어떤 시고 tired도 어떤 시니까 문장 만들려면 be 동사가 전부 다 필요했네요. 오케이. 내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시 넣어서 I am not happy. 피곤하기 때문에 I am tir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바람이 강하다. Okay. windy라고 하는데 wind야. windy 하면 바람 부는 이란 어떤 시 돼버려. wind는 바람이고 windy 하면 바람 부는 이란 어떤 시니까 여기에는 바람이란 이름 써야 됩니다. wind is strong야. 오케이. 그래서 바람이 강합니다. The wind is strong. 이제 묻는 말 바꾸면 된다. 바람이 강하니? Virtual is the wind strong? Is the wind strong? The wind 한번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이 강하니? Is it strong? 바람이 강하니? Is the wind strong? Is로 바꿔서 대답할 때 쓰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그것은 강해 약하지 않아.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그렇죠.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wind is strong. The wind is not weak. 오케이. 오. 그래서 그 의자들은 약하다. The chair are weak. 그렇죠. chair 여기 chair 하는 게 아니고 chairs 해줘야 되겠죠. The chairs 여럿이니까 이렇게 S 쓰고요. are weak 그죠? 그렇죠. 그 의자들이 약합니다. Chairs are weak. Okay, 묻는 말 만들기. 그 의자들이 약한가요? Are 그렇죠. Are the chairs weak? the chairs weak? The chairs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they weak?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 자, 그랬더니 they로 바꿔서 대답합니다. 약하지 않고 튼튼해요.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그렇죠.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오케이, 와우. 1등으로 어떤 식 문장 끝냈어요. 오케이, 그 다음 하다시 두 번째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치타는 빠르게 달린다부터 만듭니다. 어 치타는 빠르게 달린다. 어 치타가 달린다. 어 치타 런. 오케이, 그래서 어 치타 런 패스트. 얘는 이제 달리다라는 하다시가 있어서 하다시를 썼고, 그럼 이 속에 to가 들어가 있는지, does가 들어가게 될 건지 따져보려면 어 치타를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되겠죠. 어 치타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run 속에는 t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그러면 run 하면 돼요, 안 돼요? 런 아니야? runs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 묻지 않는 문장 완성해서 누가 다 만들어서 누가 치타가 뭐 한다? 런즈 한다. 오케이. 묻지 않는 말 누가 다 들어있는 문장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 Cheetah runs fast.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치타가 빠르게 달립니까? Does a cheetah run fast? 그렇지. Does a cheetah run fast? Fast. A cheetah. 한번 길어봤죠? It. 그래서 does it run fast? 하고 똑같은 규칙. It runs fast를 does it run fast? 하고 완전 똑같은 규칙. 그래서 대답이 it이 들어가죠. 예, 그것은 빠르게 달립니다. Yes, it runs fast. 그렇죠. Yes, it runs fast. Yes, it runs fast. It은 뭐 대신 왔어요? A cheetah. 그렇죠. 그래서 치타는 빠르게 달리니는 뭐였어요? A cheetah runs fast. 오케이. 묻는 말. 치타는 빠르게 달리니는 뭐였어요? 빠르게 달리니. Does a cheetah run fast?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야지 묻는 말이 되고 Does a cheetah run fast? Yes, it runs fas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공을 어떻게 쳐나요? 오케이. 묻는 말인데 그는 찬다부터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그는 찬다를 묻는 말 만들면 그가 친다죠. 죄송합니다. 그가 친다라는 말을 묻는 말 순서로 바꾸면 그가 친이가 될 거고요. 그는 친다는 뭐예요? He hit. He hit. 그러면 이 속엔 누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오케이, okay. he hit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He hit. 그렇죠, he hit 해야죠, 그렇죠. 그는 친다? He hit. He hit. 그럼 이제, 누가 다를 만들었어? 누가? He가 뭐 한다? Hit 한다. 누가 다? 그가 친다. 얘를 묻는 말 만들어 봅니다. 그는 치니? He hit. 오케이. Okay. 그렇지, does he hit 해야지 묻는 말 됐죠. 그가 치니? Does he hit? Okay. 가장 중요한 부분 만들었고 이제 문장 완성합니다. 그는 공을 어떻게 칩니까? How does he hit the ball? 그렇죠.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Okay. 그랬더니 자 여기에 the ball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the ball이 사라지고 it으로 바꿔서 대답할 때 쓰겠죠. Okay.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방망이로 칩니다. He hits it with a bat. 그렇지. He hits it with a bat. He hits it with a bat.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ball 대신 왔죠. 그래서 with a bat의 with a bat 했듯이 방망이로 란 뜻이었고 with a bat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어? 뭐라고 묻고 답했어요? How does he hit the ball? 그렇죠. How 여기 들어있던 does를 밖으로 보내서 does he hit을 만들어야 묻는 말 되겠죠. How does he hit the ball? 했더니 he hits the ball with a b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너는 잡는다 부터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너는 잡는다. You catch. 그렇죠. You catch. 그러면 catch 속에는 누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어. 그렇죠. 그러면 너는 잡니? Do you catch? Do you catch?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기.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How do you catch the ball? 그렇죠.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네, 그러면 the ball 또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어서 대답할 때 대답하겠죠. 그는 나는 그것을 한 손으로 잡아. I catch it with one hand. 그렇죠. I catch it with one hand. I catch it with one hand. With one hand는 한 손으로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그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ball. 그렇죠. 그러니까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그렇죠. How? 그다음에 I catch는 do you catch로 묻는 말 바뀌죠. How do you catch the ball? I catch it with one hand. 오케이. 자, 예빈이 진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준비가 너무너무 잘돼 있어.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아. 보통 이 정도 하는데 사람들 한 15분에서 20분 걸리는데 예빈이 10분 만에 끝이 났네요. 오케이. 제일 빨리 끝내겠다.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참 이번 주 목요일은 석가 탄식이고 공휴일이니까 수업을 못 해요. 좋죠? 수업을 못 해요. 목요일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죠? 좋습니까? 행복해요?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예빈이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뭐 심심할 때한 번씩 복습하면 돼요. 오케이, 지금 예빈이가 1등이네요. 잘했습니다. 안녕.